오, 각손이네, 8강 세 대각손. 번째 세트 대결 글래디에이터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위는 태어난 이영호 선수예요. 1세트 경기 내주고 난 이후에 스파클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1. 대맞서는 대각손.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 오늘 1경기 이영호 선수 꺾고 두 번째 경기에서 패배.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3, 4, 5세트가 지금 남아있고 두 번의 경기 승리 야, 따낸 근데 선수가 4강으로 대각이라서 안 올라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과연 이영호 선수의 녹이면서 이영호가 이제 뭐 눈치가 장윤철 진짜 기가 막히긴 선수가 하지. 기가 4강에 올라가는 막힌데. 기회가 있을지 이번 경기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1선에서 봅시다. 장윤철 선수가 정말 짧은 시간에 영호는 급등했습니다. 빌드를 뭐 하려나 장윤철 선수로 뭐 자리매김했어요. 게다가 이제 일단 배럿 더블을 과정 할라나 속에서 본인이 배또를 취약한 할라나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결승도 바라볼 수 있다. 걸리버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진짜 이영호 선수가 연속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놈의 네. 걸리버 오신 분이고요. 네. 이영호 선수가 연속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일단 첫 자. 번째 경기는 내줬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는 어려운 와중에 잡아냈거든요. 네. 이번 경기도 반드시 잡아내면서 게이트가 올라갑니다. 무난하게. 트랜지스터에서 자, 리영호는 왠지 승리를 하기 위한 팩더블을 할것 같아요. 것 팩더블 이제 팩토리 올라가죠. 배럭 올라가죠. 배럭. 네, 배럭 더블이면 앞마당에 배럭이 올라갈 텐데 1%를 자랑하는 이영호 선수. 나 본진의 배럭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이거는 이제 팩 더블을 하게 예, 다른 맵에 비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스 올라갑니다. 아, 조금 낮은 승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스 이 올라가고 정찰을 또 가는 모습이고요. 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 장윤철 선수도 해 볼만한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기습적으로 뭐 빠르게 로보틱스를 전진해서 지은 와, 한 14년 만에 첫 직관.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좀 보기 위해서 좀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1경기, 2경기, 명경기가 좀 속출하고 있어요. 네. 1, 2, 자, 2세트 가스를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두 마리도 채취하네. 하나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네. 추가 다크드랍이 들어왔으면 그 상태에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이영호 선수에게는 있었는데 세 마리로 이제 채취를 하죠. 천천히 세 마리를 넣었고 집중을 이제 뭐 대각소친가 그 프로브가 바꿨습니다. 네. 일단 후속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와중에 이영호 선수가 아, 야, 대각소치네. 대각이면 이거 원서치. 대각 원서치 기분 좋죠. 방향으로 상대방이 추가 공격을 하는 흐름 자체를 잘 막아냈죠. 네. 네. 그 억지로라도 저 레이스를 드라군과 싸우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네, 계속 그 초반 이후에는 안정적인 그런 운영이 파일로도 꽂았어요, 일단. 네. 뭔가 운영 위주로 가는 것은 이영호 상대로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전진 로봇 갈라 그러나? 전진 파일런 그다음에 전진 로보틱스 걸어가는 리버로 아, 앞마당을 한번 뚫어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봤는데 걸리버는 안 돼. 어. 취소하잖아. 좀, 예. 취소. 예. 신경 쓰는 이런 신경 안 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자 마음을 좀 노렸었던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빠른 확장, 자, 벙커 뭐 더블, 벙커 짓고 이제 더블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진한 쪽에 에도운을 이제 먼저 달아주고 썼고. 있는 모습이죠. 시야 네. 확보용으로 쓰기에도 야, 그리고 너무 위치가 중앙쪽에 여차하면 깨지는 지역인데요. 저기다 앉을지 할 거면은 머린 두 개가 튀어나오면서 앞마당에 좀 빠른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도가 되는 일단은 테란도 여기 야 테란도 이제 본진을 들어가면은 진짜 편하거든요. 상대방을 한번 노려봄직 했었는데 일단은 이거로 보면 이제 파일런이 두 개 있고 본진에 하나 더 있다. 3파일런 봤다. 자, 그러면은 토스는 이제 원 게이트 멀티예요.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편합니다. 테란도 커맨드가 올라가고요. 코어는 돌아가고 커맨드 올라가고 잡기 위해서 드래곤 네. 쫓아가고 있어요. 네. 자, 이 일꾼을 커트를 해야 되는데 자 가지고 있는 폭발력 도망가는 거 아니냐? 것들을, 야 왔다리 갔다리 지금 짜증나게 해주고 있죠. 네, 이거 운영으로 자, 야 그래도 프로브로 막타 치면서 잡았어요. 로보틱스 올라가죠. 프로토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각이라서 드래곤 압박은 안 돼요. 드래곤 압박은 이제 멀어서 이제 뭐 상대방의 빌드 안정된 그 이제 안 된다고 보면 되고 테란 입장에서도 이제 되게 부유하게 잘 쟀어요. 이제 배럭 더블은 아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부유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가고 있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자 투팩토리 올라가고 지금 뭐 다 봤기 네. 때문에 맵이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엠베나 아카데미 불필요한 자원 투자 뭐 안 해도 돼요. 자, 천천히 가져가면 되는 거고 팩토리 먼저 늘리면서 자 넥서스를 지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이용호 선수와 자웅을 다퉜던 그 디라돈 같은 프로토스들도 웬만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운영을 가지 않고 빠르게 이제 상대방을 이용호에게 어찌됐던 간에 타격을 주기 위해 마린을 찍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찔러보겠다는 생각이죠. 이용호 아까 두 번째 경기 3탱크 때 이제 벌초 마이넘 해가지고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찔러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장윤철은 리버거든요. 리버 상황에서 승리를 예, 대각이라서 이제 뭐 러시거리가 멀어서 이제 뭐 이렇게 위력적이진 않은데 오히려 이제 대각이어서 이제 뭐 토스가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군이 빠지죠. 드라군이 이거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미리 보고 대처하는 게 중요해. 언덕을 끼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 자체가 이 보통의 선수를 뛰어넘는 자, 그런 탱크. 실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 계속해서 우승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탱크가 이제 3탱크가 모였죠. 절대 대처할 수 없는 그러면서 셔틀이 나왔고요. 뭐 중반 정도 내에서 이거는 아마 소급까지 찍지 셔틀이 나왔고 리버 찍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아직까지 병력 리버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토스가 뭔가 있다라는 의심 자체는 지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죠. 마린 다섯 마리랑 함께 벌초 4탱크 찍어서 자 탱크도 지금은 계속 꾸준하게 생산을 벌초 한 마리가 근데 본진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 신경 못 쓴 것 같은데 이후에 테크 지향적인 플레이를 하기 전에 강하게 한번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이 가져온 것 같거든요. 예, 프로토스의 평범한 자 그러면서 영호는 300까지 올린 것 같아요. 지금 3팩토리까지 좀 지상에 힘을 많이 주겠다는 생각인데 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네. 마인업이 아니라 일단 소급이에요. 여차하면 벌초도 생각했다는 생각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리버 전에 한번 위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야, 그래도 일단 리버가 딱 나왔고 멀티적 한번 체크해 본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서 드라군이 많이 없거든요. 일단 100% 통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멀티가 중간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잠깐 지금 중간에 멈추는 예. 거거든요. 셔틀. 자 셔틀 리버 타 셔틀 자 봤어요. 야 보고 대처하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한데 자 언덕 리버 없으면은 자 언덕을 이렇게 내주면 이거 좀 빡세거든요. 예, 졌기 때문에 자 이게 자, 좋은 여기서 컨트롤 잘해야 돼요. 일단 리버로 끊어내줘야 그렇죠. 오 리버가 체력이 좀 많이 까였다 이거. 자 머린 둘을 일단은 끌어냈고 자 일단 드라군이 좀 어디까지 들어갔냐. 오 리버가 안 떠. 리버 체력이 많지 않습니다. 야 이러면 망했거든요. 이러면 망했는데 예, 리버 포지션 야, 뒤쪽이라서 괜찮기는 한데 자 좁은 길목에서 리버가 쏘긴 쏩니다. 네. 자 탱크 셋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공격 시도하는 거거든요. 야 그래도 막긴 막았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막기는 막았다. 자 막았어요. 막았어요. 리버가 더 적은 야 이게 완전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네. 겁니다. 그렇죠. 야 육군 피해는 좀 받지만 그래도 잘 막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막아놓고 계속해서 여차하면 게임이 끝날 뻔했거든요. 중간에 병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리버가 돌아오면서 예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제스리팩 끝까지 리버를 살리면서 예. 네. 야 투리버까지 나왔고요. 돌아낸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예. 막아내긴 했지만 프로브가 일을 못하. 야 그래도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테란도 나쁘지 않아요. 막 막히긴 했지만 제가 지금 뭐 전혀 됐거든요.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끊어먹지 못한 그런 야 그러면서 아비터가 빠르네. 아 재미를 보고 자 엠베 아버리도 있고요. 둘을 지금은 살려서 내려가는 이런 올라가고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굳혀지게 놔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다시 한번 티지업이 그 먼저 됐다 그러면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었지. 벌초가 많기 때문에 이게 드라군이 없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셔틀 리버가 상대가 이제 멀티를 빠르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는 나왔고요. 잡히면은 당연히 안 되고요. 좀 시야 안에서 움직이면서 들어갑니다. 일단 경력을 바깥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게다가 리버가 체력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 추가 리버! 자, 2리버까지 아까 본진 리버를. 쪽에서 나왔었거든요. 하나 자, 이거는 벌처럼 같이 싸먹겠다는 네. 생각인데 야, 일단은 포함된 병력이라서 자, 셔틀이 오랫동안 지금 활동을 리버가 오랫동안 활동을 하거나 이러진 못하거든요. 야, 일단 테란도 근데 병력이 좀 죽었는데 예. 근데 일단은 투게이트라서 예. 이제 리버도 하면서 이제 그 테크도 빨리 타니까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공격과 수비에서 모조리 지금은 활동을 해야 될 리버가 여기에서 다 소비가 된다면 트리크도 가져가고 있고 그 자체로도 좀 압박감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가져갑니다. 공사하면서 병력 전진 네. 스캔도 달리고 테란이 어비 빠르네. 이게 공격도 하면서 가득 찬 그 공격적으로도 하면서 이제 어비 빠르니까 테란이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아주 좋았죠. 계속해서 이 점사를 통해 그 리버가 활약하지 못하게 만든 아비터가 빠르기는 한데 네. 테란도 뭐 그 네. 업그레이드나 뭐 그런 게 전혀 느린 게 아니라서 이거는 본진한 쪽에도 이제 괜찮습니다. 되면은 뭐 터렛을 건설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상황인데요. 야 터렛 공사 들어가죠. 야 이 타이밍에 일단 요
예, 탈출할 수 있는. 야, 이거 좀만 일찍 완성됐으면 이것도. 예, 지금 타이밍에 어? 들어가서 야, 귀찮게 해주고 있죠 지금. 아이고, 리브가 잡혔습니다. 아, 이 터렛도 결국 못 깼기 때문에 셔틀도 오시지 바랍니다. 아비토 가지고 확인했고요. 안쪽 상황 지금 점검하죠. 네, 시야 좀 들어와서. 네. 야, 근데 진짜 치열하다 서로. 일단 입구를 막혔어요 지금. 오! 네. 잠깐만. 이거 막혀가지고 벌처가 가면 이거 좀 일단은 벌처가 마음껏 지금 활동을 벌처가 이거 노리고 있어요 일단. 달려가는 곳 냄새 맡았거든. 경기를 계속해서 이영호 선수가 조금씩 아주 이 끌어나가자. 이러면은 멀티도 이제 테란이 이제 더 빨리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네를 봐서 벌써 벌써 보니까 자 이제 드라신 나오고 공이었고 찍어줬습니다. 터렛은 최대한 늦게 둘러버렸거든요. 네. 2룹 돌아갈 준비 중. 팩토리 늘어나고. 생산이 꾸준히 되고 있고. 네. 확장해서 일꾼. 자, 랍십이도 갑니다. 이게 드랍십이 이제 본진의 캐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팩토리 3개에서 멈춰 야, 일단 마이 드랍십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아. 드라군이 수비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초가 맵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드랍십을 또 까다롭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추가적으로 팩토리를 더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인구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이거 자체가 테란이 좀 괜찮다는 거예요. 항상 테란보다 확장이 빠른 것. 그리고 이 중장 기전으로 넘어갔을 때는 압도적인 걸로. 자, 이거 프로브를 피해서 가겠다. 확장이 매집 역할을 본진 타격을 하겠다는 마인드거든요. 예. 자, 동선이 좋아요. 본진의 노캐논이거든요. 하는 이런 거 판단을 하지. 이 타이밍에 드랍십을 한 기 찔러넣는 판단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와, 이걸 그렇기 때문에 본진 쪽에 지금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들어가요. 야, 그래도 일단은 드라군이 한 마리 와가지고 피해는 최소화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피해는 피해입니다. 이제 하나 둘씩 잡히는 거 피해고요. 꽤 많이 잡았지. 저는 사벌처로 뭐 소소하게 잡은 거죠. 입기 전에 병력 하나까지. 천만 다행이네. 야, 이득 볼 거 다 봤죠 지금. 드라십이 뭐 잡히지도 않았네. 야, 이거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이러면서 테란이 이제 팩토리 다 늘어나고 이제 2럭 돌아가고 하거든요. 테란이 지금 상황이 되게 좋다. 여기 탱크 까먹은 것도. 야, 이거는 탱크 하나에 탱크 까먹었는데 드라군을 죽이네. 장윤철 선수도 트리플 지역 쪽을 압박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랍십에 대한 더 큰 타격 이런 것들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비터를 머리도 됩니다. 추가 확장 기지를 먼저 테란보다 가져가면서 팩토리 쭉쭉 올라가죠. 꾸준하게 찍으면서 아비터의 리콜이라든가 지금 뭔가 토스가 답답한 느낌이 좀 갇혀 있는 느낌이죠. 테란 이제 전맵을 다 활용하는 데 비해서 거기다가 대량 갇혀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리콜 대비도 합니다. 이제 아비터가 빨랐기 때문에 이제 리콜 대비 당연히 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리콜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베스를 이미 또 두고 있고 벌초를 미리 또 시약구도 해주고 있고 엠베 건물 띄워놨고. 자, 근데 이제 마인을 딸긴 깔아야 돼요 본진에. 야, 이거 벌초 움직임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아비터의 동선도 이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시야를 보겠다.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추가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네. 추가 확장. 자, 아비토를 봤어요 심지어. 그러면 이제 동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테란이 조이로 왔을 때 뭔가 이제 물량으로 맞상대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장윤철 선수는 빠르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12시 초에 확장 기지 돌리고 자, 있는 장윤철 선수 노리고 있거든요. 네. 아비터가 있지 근데 않을까 일단은 오 봤어요. 원점으로 왔는데. 야, 이거는 못 노리고 일단. 야, 움직임이 또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네. 붙어서 상대방의 아머리가 있는 지역 쪽이 다 늘어났고 일단 마인은 안 깔렸네. 터렛 공사만 이제 잘해 줬고 이게 지금 베슬로 압박을 하면서 이제 병력이 바로 진출하겠다는 생각이네. 리콜을 계속 꾸지 마라 이거죠. 예. 병력 모아두고 있죠. 견수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아비터 리콜이라던가. 자, 나갑니다. 진출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좀 대비를 확실하게 한다면은 힘으로는 이용호를 뽑기가 힘들 만큼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네. 테크는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는 공 위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지 지금은 야, 공격을 할 수 있고 마법의 도움이 없으면은 지금 게이트웨이 숫자도 그렇게 이제 인구수는 비슷합니다. 베슬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공격력 2단계 빠르게 찍어서 지금은 멀티 지역 쪽으로 지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전투 이게 언덕 끼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9시를 먹으려면 공격을 갖는 방향을 애초에 이쪽, 네. 이쪽으로 설계를 한 거죠. 여기까지 지금 공격과 동시에 수비도 이제 원활하게 하겠다는 생각이죠. 6시면 이제 톱스가 변경을 돌리면 위험한데 아비터의 리콜이었을 텐데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 수비가 원활하죠. 야, 그리고 야 바로 밑으로 빠졌어요. 일단 통해서 테란의 움직임을 한 번쯤은 돌려 세워야 되는 이게 상황입니다. 또 이런 거 네. 끼고 싸우면 이제 테란이 또 잘 싸우거든요. 일단 리콜 선에서 멈추게 하고 저 리콜 활용 아, 그리고 리콜 가겠다는 네, 생각인데 무시하고 달려올 수 있는 테란의 병력들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법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 일단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테란도 자 앞마당으로 야 이건 앞마당으로 잘 떨어졌다. 이거는 자 테란도 이거 병력을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야 되게 잘 떨어졌는데 일단 리콜이 최대한 지금은 업그레이드 자 해가면서 그래도 이제 벌초 네, 양으로 들어오는 병력 숫자가 좀 많아요. 예, 돌아오는 센터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센터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곳으로 오는 병력들 야, 이등 많이 부고 있어요, 리콜로. 네. 자, 수평까지 뿌려가면서 야, 이등 많이 부는데. 자, 정리를 해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 그래도 테라는 급할 거 없어. 센터에 탱크 풀고 자,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자, 오른데 SCV도 토스가 이제 멀티가 없어요. 멀티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또 가 지금 갇혔네. 일본이 또 가두고 있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오! 다시 야, 용호가 이 탱크를 흘린다고 이거를 진작에 뺐어야 됐는데 이거 위험해요. 그러는 와중에 좀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자, 동시 세 군데서 교전이 펼쳐집니다. 야, 이 탱크 먹힌 거 이거 진짜 큰데 투가스라서 지역만 일단은 건들면서 리버 하나 떨어진 이 지역만 일단은 질럿이라도 달리기 보내서 좀 건들면서 아니 이게 확장 지역 쪽을 뭐 확보를 하게 되면 뒷심은 또 프로토스 입장에서 당장에 토스 자원이 많거든요. 루트를 막았어요. 자, 이 루버가 좀 까다롭다. 예, 오늘 리버가 킬수는 굉장히 좋고 아이고 스캐러 SCV가 SCV 막다 치겠네. 야 근데 그 네. 가면서 마인이 좀 많이 긁히고 있긴 한데 테란도 지금 일꾼이 좀 많이 잡혀가지고 당장에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테란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토스는 이제 지금 당장 자원은 많은데 지금 타이밍에 뭔가 못하면 힘이 빠져요. 멀티가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일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일단 묶었죠? 네. 자 진력 활약할 수 있도록 지금 벌처를 묶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너무 많아요 아래쪽에. 야 마인에 좀 많이 긁혔고 병력이 많아 테란이. 아까 그 리버가 이게 마인을 긁혀가지고 좀 잘 녹는다. 그러면서 이제 풀리고 EMP 맞았고 성공했었어야 이러면은 야 이거 영호가 잡는 그림으로 가겠는데 이 지역 쪽으로 결국 야 근데 리콜이 진짜 좋았는데 리콜 두 병력이 지금은 양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토스가 이러면서 만약에 멀티를 잘 늘려놨다 그러면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부터 테란이 맵을 장악하니까 이게 멀티를 쉽게 못 묶는 거지. 그 센터 쪽에 있는 병력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기습적으로 떨어졌었던 그 리버가 커맨 센터 하나를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 프로토스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자원이 마르거든요.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 뒤집이 더 생길 수 있는 이런 게 일단은 아직까지 세이브 자원은 많다는 거 토스가 아쉽고요. 예. 되돌아오는 병력 자체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돌아오는 병력은 양이 많지가 않아서 벌처에만 벌처에게만 지금은 맞는 병력이 진짜 많은데 중사목도 됐어요 심지어. 예. 예. 자 어떻게든 시간벌이 좀 중후반부를 그 고려한 그런 확장과 그 추가 게이트까지도 필요한데 이렇게 독당이 차를 막다가 한 번 싸움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프로토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어른이 이게 어른이 한 발. 소화도 지금 전부 되고 있는 건 병력 차이도 많이 납니다. 예. 일단 이게 병력 조합이 지금은 뭐 아비토와 진러 소수 드라군 뭐 한 분의 반 정도 요 정도밖에 없었기 네. 때문에 물량에서 당연히 예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테란이. 자 그래도 진러 달려오고. 네. 예. 자 아래쪽 병력 한 명 그리고 합류했어요. 병력이 있긴 해요. 많아요. 각계급파 시키냐 마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도 병력이면 각계급파 할 수 있죠. 또 안 오나? 저 여기에서 병력 들어오는데요. 네, 테란 병력이 더 아래쪽에요. 조금 있으면. 야 그래도 딱 여기까지만 유지되면은. 참 어느 정도 밀어내고. 오 리버가 또 있나 설마? 와 야 리버를 또 찍었어. 야 이거는 좀 많이 커요. 그렇죠. 이건 좀 많이 큰데. 테란이 자원이 미네랄 멀티가 마르거든. 왔기 때문에 이건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토스가 세이브된 자원이 네, 많아서 당장에 이제 200을 모으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와, 테란이 좀 공백이 생길 수 있겠는데 무기부에 예 확정되자. 와 이분이 다 죽었어. 야 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정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거 드라브로는
페란 돈 없어 지금. 없습니다. 네. 이형 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유철 선수가 끝질기게 지금은 리버드라는 선수도 멀티는 없는데 페란이 자원날에 허덕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당장 돈이 부족하니까 그게 문제지. 멀티를 돌리면서 공격을 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영호 선수는 네. 네. 자원적인 손해를 영호는 부스의 세이브 자원을 당장 모르거든요. 야금야금 갈가먹고 그래서 좀만 전투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난다. 영호가 잘하는 예, 거는 일단 멀티를 안 주고 있는 거. 여기서 이제 같은 자원 결국에 먹으면은 페란이 좋은 거거든요. 자 좋은 자리를 선점해 놓고 프로토스가 네. 억지로 싸우게 강요해야 되는 프로토스인데 수비를 하러 가다 보니까 야, 좋은 위치를 계속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또 진출을 하는데 자, 이번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분명히 야 리버가 진짜 까다롭네. 페란도 이제 자원 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전투가 이 전투가 중요합니다. 다섯 잡아놨고 자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영호 선수가 앞섭니다. 순수하게 병력 싸움을 해서는 예. 그냥 밀려요. 자 올려놓고 아비토의 또 이거... 도움과 리버의 예 인구 차이가 꽤 나긴 하는데 일단 야 리콜 예. 야 이거 리콜 자, 리콜 리콜 좀 자, 센데 안 들어가고 야 큰일 나겠는데 이거 본체 중에 예 나와 있는 그 테란의 병력들을 또 먹을 수 있고요. 예 리콜, 야 이거는 크다. 이거 좀 뼈 아프다. 프로토스의 멀티와 프로토스와 한타 싸움을 하면서 네. 멀티 적중을 깨려고 들어갔었던 테란 병력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영호가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 이게. 팩토리 안쪽으로 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영호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명령이 안 먹혔어요. 네. 자 본진아 쪽에 나오는 병력으로 수비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본진아는 스테이션 필드, 스테이션 필드, 리콜이야. 스테이션 필드. 아 못 썼어요. 오. 아 여기는 윤철이가 이걸. 윤철이가 이걸 여기서 병력을 지금 신경을 못 썼네. 아비터가 그냥 네. 이동만 아이고 야 중요한 걸 이 중요한 걸 저 리콜을 때마침 나온 병력으로 막아 놓고 다가 리버 하나 있었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짜증난다. 근데 진짜 어? 리버가 몇 번을 저런 거냐. 야 테란 이제 일꾼 없는데 97 일꾼이 없는데 이거 지금 이 시간 잘 살려야 되겠는데 지금 리버로 그러니 아까 조금 전에 죽었었던 와. 아비토 두기 예 그리고 그 지상 병력 아니 리버 죽고 아쉽게 되는 거죠. 아쉽게 진짜 테란 입장에서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진짜. 이영호 선수의 뒷심은 지금 생산되어 있는 야, 이제 같은 자원이거든. 이제 토스도 세이브 자원 다 썼고요. 예. 왜 토렛을 안 짓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생각일 뿐입니다. 그만큼 이용호 선수는 아이고, 이 경기 중요한 시기 시간 안에 잡아야 된다는 가네. 생각이 좀 강했었고 계속 찍히고. 이런 경기들이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여유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돌아가는 자원 하나 돌아가는 하나 자원 차이가 일단은 약 같은 자원인데 일단 일꾼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당장의 채취율은 토스가 좋아요. 같은 멀티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9시가 뭐 이런 게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9시를 지켜야 네, 됩니다. 테란은 무조건 그 이제 아비터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자 시즌모드 했고요. 자, 그래도 야 EMP는 얼음은 잘 썼는데 병력 규모의 차이가 좀 나는데 다 와야죠. 자 싸울 거면은 예, 각계 회당한다면은 그것도 큰 진러시 달라 붙이고입니다. 예, 진러시 잘 붙었어 일단. 탱크만 탱크 복구가 힘낼 만큼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탱크 이면 큰일 나요. 드랍 점차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랍 점차. 배스리 없는 상황에서 자 진럿들 드라곤들. 아 녹아요. 자 근데 이게 후속에서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영호는 후속이 그렇게 안 찍힐 것 같거든. 일꾼을 때려놨기 때문에 추가 병. 야 이거 일꾼이 계속 털려가지고 이거 결국에 밀릴 것 같은데 지금 지금부터는 이거 위험해요. 두 번 사용하고 병력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자원줄은 하나예요. 네. 다시 한 번 병력장에서 잡고는 밖에 오고 네, 끝까지 어차피 이만큼 다시 뽑을 자원은 없지 않느냐. 내가 입구를 잡았기 때문에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서 여기서 베스로고 베스까지 탱크 셋 남았습니다. 야 네, 결국에 이거 받아치네 일단. 야 인구수 50이야 테란. 살아남으면서 두 배인데 인구수 두 배인데 저게 다 프로브예요 일단 토스는. 프로브가 진짜 많아. 테란은 일꾼 진짜 없거든요. 고려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아비토가 만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직까지.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네. 병력 구성으로 테란은 계속 끝질기 토스는 다 프로브라서 이 인구수가 이게 그만큼의 병력만큼의 차이는 아니야. 내가 싸우면서 정면 싸움 못 이긴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아비토 돌립니다. 예. 본진 쪽시 그 리콜보다 더 무서운 게 마지막 자원 줄이거든요. 경기 이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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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큼 이거 다 무니아무입니다. 야 이거 지금
스텝 많이 크다. 스테이션 필드로 얼려놓고 못 올라오게 만들고. 어, 뱃을 잡혔다. 야, 지는 거 아니야, 용우가? 뱃을 잡았고요. 지금도 없잖아. 그러면은 마지막 공격 가야 됩니다. 잡을 줄 없어요. 잡을 줄 없어요. 결국에 승조리가 이기나? 이구서 54로 가야 돼요, 공격을. 네. 병력 차이 너무 나는데. 자, 마인 터졌다. 이것도 토스가 이득 봤지. 여기선 테란이 이득 봤고. 그렇죠. 야, 이거 막 졌다. 테란이 졌다. 영웅가 졌다. 와. 야, 이걸 이겨? 야, 둘 다 진짜 잘한다. 끈질기게 싸우고 그냥 한 번에 싸우고 다음 맵이 남은 맵이 트랜지스터라서 이게 용우한테 진짜 위험한데 이거는 진짜 잡아줬어야 되는데 용우가 진짜 이곳을 풀로 채워서 아 이거 윤철이가 이제 이렇게 끈질기게 싸우는 되게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와 이 프로토스가 이용호를 당황시키네요.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네. 집요하게 노리면서 상대임을 빼나요. 그렇게 스태미나 넘치는 이용호. 야 근데 진짜 리버가 그 아홉시를 견제한 리버가 이게 진짜 한 3번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컸다. 이게 한 번이라도 덜 들어왔으면 게임 적거든. 그 강한 상태에서의 자원 활용 능력 굉장히 급이었어요. 네. 오늘 차근철 선수가 이용호 선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로 타전제에서 지금 차근철 선수가 앞서나오게 되죠. 근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장윤철 선수가 만지표만 찍게 되면 이번 경기 승자는 장윤철이 되고 4강을 치러냅니다. 자 아비터의 견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 진짜 쐐기였다. 예, 거의 뭐 마지막 핵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콜이었었죠. 뭐 그동안 본진 쪽에 들어왔던 그 리콜들은 시간을 다소 뺏기긴 했습니다만 갓 생산된 그 병력들, 그러니까 자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을 때는 나온 병력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도에 가난한 상태에서 마지막 자원줄을 공격당하게 되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이 자원줄이 한 번 공격당한 게 아니라 리버가 두 번 들어왔었고 지상군이 한 번 왔었고 그 다음에 리콜까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쐐기였지. 자원을 먹고 업그레이드도 이용호가 앞서는데 졌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네. 그렇다고 이용호 선수가 좋은 그 좀 위치를 못 잡았던 것도 아니에요. 예, 최대한 그 절반 넘어가는 한 60% 70% 정도까지는 진출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야, 근데 리버가 왜 이렇게 짜증나냐? 들이 하나씩 오다 보니까 기간 병력들을 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발빠른 벌처들을 뺄 수밖에 없었고 탱크들도 그걸 제가 어떻게 보여줘요? 나도 못 보는데. 진출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 그 많았던 그 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장윤철 선수는 이용호 선수가 이 자원이 말라서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장윤철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1 앞서나오고 있거든 매치 포인트거든요. 이용호 선수의 타전제 연승 행진 깨질 수 있습니다. 남은 맵이 트랜지스터가 이게 진짜 압박이다. 테란 입장에서 최종 5세트 경기로 가게 될지 트랜지스터 경기에서 야. 지켜보겠습니다. 야 트랜지스터 이게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4세트 대결 트랜지스터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테란 이영호 선수의 주황색 이영호 선수입니다. 1대2로 밀리고 있는 상황. 이에 맞선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 장윤철 선수가 두 점을 먼저 따냈습니다. 토스가 진짜 좋은 맵이거든요. 트랜지스터 한 세트만 가져온다면 ASL 최고 기록 4강 기록을 장윤철 선수 세우는 거예요. 예, 네. 그만큼 중요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테란의 치즈러시나 그 초반 압박을 수월하게 막기 좋은 맵 바로 이 맵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는 장윤철 선수입니다. 네. 네. 뭔가 그 중반 이후에 센터에서의 대규모 싸움을 야 만약에 영우가 지면은 영우도 예선으로 가는구나. 그러네. 일단 파일런 서치인가? 파일런 서치가죠. 야 원 서치에요. 운도 이제 운도 많이 따라줍니다. 계속 멀티 지역 쪽을 건드는 이런 그 장윤철 선수의 스타일에 이영호 선수가 계속 말려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번 멀티 견제가 들어오면은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제는 버틸 수가 있어요. 서치가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테란 토스는 일단 생더블 기본 시작이에요. 만약에 이게 배럭을 짓기 전에 봐야 돼. 테란은 배럭을 짓기 전에 서치 타이밍 보고 그냥 생더블 해야 돼요. 이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럭을 네, 찍었죠. 굉장히 좋은 프로토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찰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많이 있어도 테란의 그 힘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거. 프로토스가 일찍 오면 짜증나거든. 예, 하지만 지속된 견제를 통해서 자원차를 5천이나 만들었던 장윤철 선수였었고 결국 그 자원들을 전부 소모시키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집요한 또 승리를 만들어냈고 여기서도 네. 컨트롤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자, 생더블. 이게 기본 네, 시작이에요. 생더블을 그냥 주고 시작하는 게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냥 단타로 끝나는 경우가 네. 없고. 아, 와일드카드가 더 있긴 하겠다, 일장이 형. 이제 네. 가시잖아. 계속 연속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견제도 네. 연속으로 들어가고. 길게 들어가죠, 견제가. 예. 길게. 네. 그러면 정말 한번 달리면 진짜 끝까지 쭉 이어가는 그런 견제력. 예. 네. 예. 거기다가 이 집중력.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네.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앞마당 견제도 받으면서 여차하면 네. 가스러시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블렉서스를 일단 뭐 커맨드는 찍을 수 있겠네. 좀 힘든 맵이지 않습니까? 마린이 군 나오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윤철 선수가 이거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안 좋아요.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지금. 이영호 선수가 2회에서 승률이 다른 맵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앞선 경기의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경기 시작 전에 씩 웃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계속 되뇌이는 이런 이영호 선수의 모습이 있었지만 네. 오늘 장윤철 선수의 컨디션이라든가 경기 스타일이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참 예상하기 질러 찍고 스타일이야. 포어 올라갑니다. 고전이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기력을 시작 자체가 좋거든요. 생더블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니까. 있어요. 예. 그만큼. 야, SCB 또 귀찮게 하네 진짜. 대결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워낙 또 이 보여준 것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대단한 선수로 예. 그러면서 이제 질럿을 한 마리 바로 달렸죠. 이영호 선수가 오늘 한 마리 바로 달렸고 야 이거 죽나? 팀이었었는데, 예. 이건 웬만하면 사는 게 좋거든요.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진짜 오랫동안 이영호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지는 것을 일단 마린도 뭐 잘 찍어주고 있고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된 병력을 어떤 식으로 막아내면서 추가 확장을 할 건가에 프로토스가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점에 한타보다는 그냥 한타도 뭐 한타입니다만은 그 계속해서 대규모 전투를 시도를 하면서 꼭꼭 이제 견제가 들어간다는 거. 오빠. 네, 이런 것이 그 견제가 한 번 들어가고 막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들어가는 데미지를 입힌다는 거. 충분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말씀이긴 했어요. 와플님 어서 오세요. 예, 자, 투팩 소리 올라갑니다. 명 잡을 수 있는 가서 그 주도권을 자, 투질러둡니다. 이거 이거를 잘 막아 주는 게 반응. 네, 은근슬 자, 심시티가 안 돼 있거든요, 일단. 프로브 하나와 질러시 건담은 잘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피해란 말이죠 지금. 네, 지금은 벌쳐 이거 자체가 피해요 지금. 영어 좀 많이 말린다 지금. 아 위너님 어서 오세요. 돌아가고 있고 컨트롤 싸움 걸고 있습니다. 나스 위너님. 아이고 위너님. 아이고 또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프로브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일을 못한 게 피해예요 피해. 실러서 두 마리 잡기는 네. 했지만 네. 자 프로브 둘 예. 예. 너무 용감이 왔어요. 네. 투 프로브 러쉬는 의미가 없죠 지금. 네. 네. 그렇죠. 리버가 진짜 빠른데. 리버 자 리버 활용하기 딱 좋은 맵이죠. 네. 아니 리버가 진짜 빠른데. 네. 언덕 위에 머리 좀 맡아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선 경기도 글래디에이터에도 아머리가 없잖아 지금. 탱크 스타포트 찍어서 굉장히 스타포트로 맞겠다. 그 앞마당 그 스타포트 지었거든요. 일단 형태로 테란이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는 특히나 이영호 선수가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는 견제가 좋은 선수를 상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견제 오다가는 본진 쪽에 수비할 병력이 없어서 너 질 거야라고 압박하는 거. 이거는 그 영호가 한번 타이밍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장윤철 그 탱크 계속 모아가지고 이거 앞선 맵과는 다르게 공중상 한번 타이밍 잡을 것 같아. 상대방 앞마당까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 것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정찰이거든요. 정찰의 의미가 크고 뭐가 타 있진 않아요. 드라군 뭐 타봤자 드라군 정도 스타포트 타이밍까지 봤고요.
파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셔틀을 뽑자마자 바로 보낸 거거든요. 예, 셔틀만 보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자, 탱크 계속 모아서 마린을 꾸준히 찍어주거든요. 이거 한 5탱크 때, 4탱크는 5탱크 때 한번 가보려고 네. 할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선벌처를 안 찍었으면 네. 탱크가 하나 더 많아요. 테란도 예, 좀 셔틀 리버가 무서운 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네, 일단은 투수도 드라그 나오고 리버가 있기 때문에 하는 편인데 자 레이스를 준비. 한번 타이밍을 잡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일단은 셔틀 견제도 해주고 셔틀이 일찍 온 셔틀로 뭔가 이게 통할까? 견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스탄게이트 올라갑니다. 리버 캐리어거든요. 신경 써라. 나 그 타이밍에 투수가 이거 충분히 컨트롤만 잘하면 막을 수는 있어요. 탱크 하나가 적고 그다음에 탱크가 한 둘 정도. 오 이거 잡히면 안 돼요. 레이스가 있다라는 게 좀 다른 부분이죠. 예. 일단 셔틀을 받고 셔틀이 있다면 리버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렇죠. 자 크로스 카운트까지 생각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네.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결국은 기싸움이에요. 이 타이밍에 엇갈리면은 테란이 좋거든요. 추가 병력으로 맞고 이거는 결국에 막죠. 일부만 빼면은 맞고 노가다드라 보면은 여기서 이거 되죠, 반응을 못한다. 자, 반응은 바로 했고요. 자, 아직 가야 될 것 같다. 레스슈미는 뒤로 빠졌고 생산되는 명령 탱크 내에서 돼야 맞거든요. 레이스가 레이스가 잡혔네. 그러면은 치즈모드 안 되나 치즈모드? 그만큼의 이득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영호 선수는 자 프로브 붙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프로브 싹 다 녹죠. 탱크가 후속이 오거든요. 일단 이게 후속을 바로 보낸 판단이 진짜 좋았죠. 일단 3탱크면 막히는데 5탱크면 또 몰라요. 지금 이렇게 또 게다가 머리를 위쪽에서 5탱크면은 강력하지 이거. 리버 잡혔고 야 이거는 5세트 가겠는데. 리버 터졌어요. 앞마다 거기서 내가 오히려 빠른 테란은 막거든요. 탱크 뜨면은 드라군은 막거든. 오 이영환 리버를. 야 이게 엇갈린 게 진짜 컸다. 판단이 좋았다. 이제 후속을 바로 보내는 판단이 진짜 좋았다. 아니 이영환의 판단 보셨어요? 어차피 앞마당으로 너 견제 올 거 아니야. 트랜지스터를 앞마당 쪽 수비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렇죠. 앞마당을 그냥 내주고 애교까지 가네요. 여러분들 벙커를 벙커까지 이용을 해서 잡아 놓으면서 본체 쪽을 습격하겠다라는 이런 그 이용호의 네. 판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와, 이런 판단을 하네요. 살을 주고 심장을 쳤어요. 애교까지 가네. 흥미진진해지는데.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셔틀로 상대방의 야 트렌지가 솔직히 글래디 진 순간 좀 많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야 대단하네요. 영웅이네 영웅가. 사람이 아니야 진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이용호 선수. 자 여기서 이제 리버가 들어가서 견제를 시작합니다. 올라 먼저 가서 그냥 속도 빠르게 들어 자리 잡아버려요. 아예 SCB를 뺄 마음은 있지만 수비할 마음은 없었어요. 이게 파워타워도 없는 상태에서 야 근데 이게 미리 달리는 상태에서 봤구나. 찍고 머리를 이 정도 야 그치 서로 엇갈리면은 좋아요. 이게 만약에 서로 안 엇갈리면은 막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거로 공격하면은 그래 멀티 하나 내줄게 그래 커맨센터에서 일 안 할게 그 대신 나는 너의 본진을 칠 거야 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런 판단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자 프로토스가 또 이 지역에서의 수비가 좋다라는 것은 프로브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을 때입니다. 좋은 길목을 비비기로 막을 수 있을 때. 하지만 이 CG 모드된 뒤에 탱크가 딱 알맞춰서 도착했지 또. 있으나 많아져. 사사사 부어버리니까요. 뒤에 두 개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추가 병력이 오면서 지금은 리버를 또 정리를 해낸 거죠. 결국은 막힐 가능성도 있었고 이 앞마당은 오랫동안 못 사용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분명히 셔틀 하나를 보여주면서 나 이 지역으로 갈 거니까 너 공격 오지 말고 수비해라고 장윤철 선수가 먼저 떡떡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보통 테란 같으면 그 상황에서 방어타워 올리거나 테크매치 하면서 셔틀 오는 거 피해를 막아야지라는 판단을 하지 내가 지금 타이밍에 가서 본질을 때리겠다라는 판단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일대로 뒤처진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 그거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5점으로 돌려놓은 상황이고 진진해지는데 이영호 선수가 11년 동안 깨지지 않는 그 기록에 오늘도 이어질 야, 수 누가 올라갈까 이거 예측이 안 되네요. 대단한 결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2대2 이제는 그 마지막 경기에서 자 이번 그 승자를 결정짓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풀세트 접전 마지막 5세트 경기를 가져가는 선수가 4강에 진입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5세트까지 가는구만.